슬로기들 안녕. 오랜만에 돌아온 빼고 추천유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멋진 브랜드 맥 빼고 추천유입니다. 맥 하면 또 립스틱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립스틱 빼고 추천유를 촬영을 해볼 텐데 맥이 워낙에 아티스트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분께서도 같이 출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제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것도 많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튜디오 가서 촬영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맥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온오프 라인을 넘나들고 있는 맥의 방숙정입니다. 와, 영광입니다.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되게 오래 일을 해서 많은 제품을 접해보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했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성향은 화장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화장을 잘 못해요. 그러나 저는 피부는 좋아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귀차니스트들 혹은 똥손이 되게 손쉽게 좀 피부가 좋아 보일 수 있고 메이크업을 좋게 휘리릭 끝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8년차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티스트로서 맥의 제품을 얼마나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티스트만의 숨은 꿀템 같은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좋아 보인다의 정의가 되게 다를 수 있는데 메이크업을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색조를 잘 넣지 않기 때문에 저는 베이스 제품을 고를 때 커버력이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되게 지성 피부고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밋밋하게 생겨서 인위적으로 컨투어링을 하거나 하이라이팅을 하지 않고 이걸 다 덮어버리면 진짜 그냥 빵떡처럼 되게 플랫해지더라고요. 제 본연의 골격과 피부의 결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잡티도 적당히 보여도 돼요. 그걸 되게 손쉽게 해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요즘에 맥에서 출시가 계속 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이퍼리얼 세러마이저라는 제품이고 맥에서 야심차게 선보이는 스킨케어 제품이고 솔직히 아주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제품 처음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맥에서 굳이 스킨케어를 꼭 내야 돼? 약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이게 그렇게까지 소비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제품일까? 내가 소비자라면 굳이 저걸 사서 내 스킨케어 루틴에 저거를 넣어야 될까? 그 정도로 설득적인가? 퀘스처닝을 가지고 있었던 제품인데 이거는 정말 저의 찐템이 됐고 없으면 안 되는 템이 돼서 저는 여행을 갈 때 유리병이라서 좀 무겁거든요. 본품을 정말 들고 사시사철 다닐 정도로 세럼아이저가 세럼 더하기 모이스처라이저 해서 하이브리드 제품이고 보시면 유색빛이 나는 이런 제형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스킨케어로서의 역할도 정말 충분히 하지만 이 제품이 피부 좋아 보인다와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건 흡수가 된 후에 매끈함이 정말 남달라요. 모공과 내 거칠어진 결과 이런 것들을 숨겨주면서 윗바탕이 들뜨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움이 남아서 이 위에 베이스를 올리면 기분이 진짜 되게 좋아요. 스킨케어 루틴상으로 이 제품은 세럼 단계에서 쓰기 때문에 세럼 다음에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 보통 베이스를 하잖아요. 제 베이스 메이크업과 이 세럼아저 사이에 뭐가 있는 게 싫어서 저는 요즘 선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이걸 발라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 이 느낌이 너무너무 좋고 이 위에 베이스를 바르거나 했을 때 결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한국에는 너무 많은 좋은 스킨케어 제품이 있고 올리브영 이런 데 가면 솔직히 정말 반에 반에 반값도 안 되는데도 너무너무 출중한 제품들이 많다는 거 저도 알지만 메이크업 브랜드의 스킨케어 제품을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저희의 오리진은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맥은 결국에는 메이크업이 되었을 때 얼마나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냐가 저희의 제품을 개발할 때 시제품 하는 아티스트들의 코멘트도 결국엔 저희는 완성된 메이크업을 떠올리면서 이 제품을 본단 말이에요. 스킨케어는 되게 영양 혹은 기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도 좋지만 혹시 내가 메이크업을 많이 하거나 혹은 그 단계에 고민이 있거나 하시면 물론 이 제품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나오는 스킨케어들은 미니멀리스트 같은 느낌? 딱 챙길 것만 아주 완벽하게 챙기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좀 덜어낸 느낌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지성이라서 여름엔 얘만 발라요. 솔직히 제가 맥에 다닌 지 5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맥의 베이스 제품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일이니까 하긴 하는데 내 개인의 선호도랑은 정말 다른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약간 촉촉파예요. 왜냐면 커버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메이크업을 했으면 화사해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맥의 파운데이션이 로컬 브랜드 파운데이션보다 화사한 맛은 사실 좀 없잖아요. 제가 요즘 맥의 파운데이션만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시작이 바로 이 제품 세럼광 파운데이션. 터리님도 9월에 그 백화점 했을 때 피니
퀄리티 너무 좋고 피부 표현 좋지만 컬러 셀렉션 대실패 하셔가지고 노리긴 했던 그 제품인데 이 제품이 저희 내부에서는 그동안 맥의 베이스 되게 노란 거 아니야를 조금 깨부숴준 언더톤이 화사해 보이는 컬러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피부톤이 하얀 편이고 화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N11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월에 진짜 밝은 NW5 이 컬러를 새로 냈거든요. 와 진짜 많네요. 제가 다른 브랜드를 써보지 않았는데 약간 영영호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맥에서 보여지지 않았을 정도로 정말 밝은 컬러가 나와서 맥 파데 하면 컬러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나오는 맥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 제가 맥에서 5년을 다녔지만 글로우 피니시다라고 대놓고 커뮤니케이션 한 제품이 이 제품이 처음이에요. 신제품으로는 흐드르드한 물기가 아니라 탄력 있게 좀 잡아주는 그 맛이 있어요. 닉네임이 세럼광인데 크림광도 아니고 오일광도 아니고 왜 세럼광이겠느냐. 마지막 피니쉬가 진짜 느끼하지 않고 되게 쫙 붙여 올린 세럼을 발랐을 때 느낌이에요. 근데 그 글로우가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 오래 가요. 제형이 얇은 듯 얇지 않은 듯 중간쯤에 있어서 도구를 그렇게 심하게 타지 않고 터리님이 그 170 브러쉬랑 같이 맞아요. 바르시던데 저희 팀 애들은 이거 손으로 발라도 너무 예뻐요. 뭐 퍼프로 발라도 예뻐요. 그 다음에 뭐 스퀘어 브러쉬로 발라도 예뻐요. 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조금 올릴 수 있는 진짜 괜찮은 파운데이션이에요. 4월에 나온 신제품인데 세팅광 매트 파데라는 닉네임으로 4월에 출시를 한 제품이거든요. 세팅광이라는 느낌에서 아시겠죠? 세럼광보다는 좀 더 윤광에 가까우면서 그리고 매트라는 이름이 주는 보송한 버섯함이랑은 좀 다르고 컬러도 되게 예쁘게 나와서 저는 NW11 컬러를 사용하는데 컬러가 예쁘지 않나요? 파데는 컬러가 예뻐야 되잖아요. 맞아. 이 파데가 진짜 매력적인 이유는 아주 얇게 한 겹만 딱 깔았을 때 제 원래 피부가 저렇게 얇았는데 착 올려붙였나 하는 묘한 자연스러움과 모공이랑 이런 걸 좀 잡아주는 그 맛이 있어요. 강경 촉촉 파데파인데 와 제가 요즘에 이 피니쉬에 빠져가지고 오늘은 이 브러쉬에 이 퍼프 해봤다가 저 브러쉬에 저 퍼프 해봤다가 이 베이스에 이거 올려봤다가 전 요즘 이 맛에 되게 빠져가지고 끈적이는 느낌이 싫어서 글로우 파데를 싫어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보시고 21호 정도 피부톤을 썼다 하시면 NW11에서 N12 약간 요 정도 컬러로 매장 가서 테스트 해보시면 아마 되게 찰떡같이 맞으실 것 같아요. 노력을 안 드리고 피부가 예뻐 보이려면 결국 저는 피부에 생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맥 아티스트들한테 뭐가 제일 좋아하면 저희 아티스트들 다 이거 뽑을 것 같고 오피스에서도 이거 뽑을 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 맥 하면 다 립스틱 떠올리시고 립스틱을 다시 제일 많이 사러 오지 않나 하는데 이 제품이 저희 브랜드 안에서 재구매율 1위예요. 안 써봤으면 안 써봤지 한번 사면 무조건 다시 쓰게 돼 있는 그런 마성의 제품입니다. 이런 베이스가 사실 되게 많아요. 다른 브랜드랑 진짜 다른 건 정말 물 같은 제형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워터리한 베이스는 좀 타사랑 확실히 구별이 되는 것 같고 물 같기 때문에 지성 건성 뭐 이런 거를 타지 않고 정말 마무리가 예쁘고 피치핏이 진짜 자연스러워요. 나는 뭐 23호보다 더 어두워서 저런 걸 바르면 가부기가 되지 않아 하지만 제형이 얇고 촉촉해서 피부가 환해 보이는 느낌이지 하얗다의 느낌이 맞아요. 아니거든요. 이 제품을 제가 쓴 거는 5년 됐네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좋습니다. 저는 사실 선크림을 바르고 이걸 바르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냥 건너뛰어도 된다 하면 그냥 아 사실 보니까 이러면서 건너뛰고 요거 하나만 할 정도로 제형이 너무 좋고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1번 만약에 화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근데 아파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한번 사보시고 제가 이 제품에 개인적으로 닉네임을 붙인 거는 죽은 파데 소생시키는 레베라고 하는데 뭔가 제형이 나랑 좀 안 맞아 맞지 않는 베이스 밑에 이걸 한번 깔아보세요. 그럼 얘가 피부 바탕을 되게 촉촉하고 화사하게 이미 만들어준 다음에 이 위에다 베이스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되게 핸들링이 쉬워질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제 얼굴은 안 나오겠지만 이 제품이 넘버원 제품이 된 데는 아티스트들 튜토리얼이 진짜 셌는데 저희 아티스트들이 이걸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흘려 바르면 이게 물기가 쑥쑥쑥 내려오면서 엄청 훅킹해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펴바르면 피부가 확 화사해지거든요. 저희 아티스트들 인스타로 입소문이 난 제품이에요. 처음부터 저희 메인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그냥 내놨으니까 팔자 정도의 느낌이고 왜냐면 사실 파데도 있고 쿠션도 있고 립이 있는데 매베가 브랜드의 메인 제품이 될 수는 없어요. 맞아. 그러나 이거는 저희 아티스트들이 진짜 그냥 인스타에서 이렇게 이렇게 흘려바르기 시작해서 실제로 네. 해외에 있으신 외국분들도 너무나도 탐내하는 게 그 한국의 그 퓨어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뭔가 광채는 나는데 번들거리지 않는 느낌이 속광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제품인데 DM이나 이런 거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이거 아시아 전용이어서 맞아요. 제가 알기
이거는 아시아 대륙 이외에서는 팔지 않아요. 이건 아시아 전용이라서 한국 오면 꼭 사야 돼. 네. 한국 맥 오면 꼭 사야 돼. 이거 코리아 외국인 분들 한국 매장에서. 네, 진짜. 네. 당신의 날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영어 자막 달아볼게요. 네. 브랜드의 정말 히어로 제품으로 자리 잡은 이건 정말 역주행 제품입니다. 저 이거 그 케이스 리뉴 되게 전부터 썼거든요. 저도 맞아요. 리뉴 될 때 성분 좀 바꾸자고 했는데 그대로 하겠다고. 절대로 바꿀 수 없다. 패키지만 바꿔라.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5년째 백화점 최다 판매 메이크업 베이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건드릴 수 없다.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패키지만 바꿔서 내놔라 해서 내가 메이크업을 못해? 괜찮아. 메이크업을 잘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죄송해요. 더럽네요. 쓰던 거요. 아, 너무 진정성있어요. 쓰던 거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립 프라이머 제품이에요. 원래의 기능은 립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프라이머로 바르시면 좋고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이걸 약간 립밤처럼도 커뮤니케이션을 한대. 왜냐면 케어 기능이 있어요. 건들거리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싹 입술이 얹어지면서 주름 메꿔 주는 정도의 느낌인데 요즘 립펜슬 되게 많이 쓰시고 오버립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컬러는 너무 예쁜데 저게 뻑뻑한 매트 립스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티스트들은 보통 브러쉬로 이제 블렌딩을 하고 두 개를 섞어 바르고 립펜슬을 쓰고 하는데 저는 이걸로 블렌딩을 해요. 이렇게 입술에 발랐을 때 입술의 경계에서 아주 살짝만 넘어가는 게 테크닉이잖아요.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걸로 이렇게 문지르면 얘가 왜냐면 얘 자체가 색깔이 그렇게 있거나 하지가 않아서 자연스럽게 입술 선을 타고 들어가요. 오, 네. 저희 레트로 매트 계열 크레파스처럼 뻑뻑한, 저는 사실 그런 제품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립 수정할 때도 좋아요. 맞아요. 그냥 밀어내서 네. 티슈를 한번 닦고 다시 바르고 립 수정할 때도 끼이지 않게끔 잡아줘서. 오버립도 테크닉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계신 분들 있으실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촉촉한 걸 얹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못 바른 거 이상하게 바른 거 광택으로 커버가 됩니다. 작년부터 차근차근 출시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너무 귀엽죠. 스쿼트 플럼핑 밤이라는 닉네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후진이 안 되는 제형이에요. 탕후루의 정석. 너무 예쁘다. 색깔 탕후루의 정석. 이거를 덧발랐을 때 안 예쁜 입술은 없어요. 애매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이런 제형을 위해 덧발라주시면 되게 의도한 듯한 글로시 립을 연출했나? 그런 치트키가 되고 이거는 투명부터 블랙까지 있어요. 제가 지금 머리도 되게 까맣게 염색을 한 게 보라색에 빠졌는데 옆에 갈색이 있으니까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걸렸을 때 모든 입술을 바르고 이 보라색을 이렇게 얹어주면 아주 그냥 뽀용한 보라색이 됩니다. 플럼핑 기능도 있어요. 엄청 세진 않은데 시원한 정도는 되거든요. 이런 제형을 볼에 바르는 거 좋아해요. 손쉽게 톤온톤 메이크업이 되잖아요. 하고 보시면은 눈두덩이에 바세린 바른 것 같은 이거 되겠는데 해서 제가 한번 눈두덩이에 발랐더니 하루 종일 화하더라고요. 플럼핑 때문에. 네, 눈에는 바르시지 마시고. 이거는 립밤의 제형도 제형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라서 너무 더럽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패턴인 줄 알았어. 글로우플레이 립밤이 제가 얼마나 여닫았는지 보이시나요? 진짜 너무 더럽네요. 이게 제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쓸 정도로 저는 이거 주머니마다 있어요. 곰에서 할인한다? 그럼 저 사요. 이런 웜톤이 잘 어울리는 얼굴은 아니거든요. 벽돌색이 조금 섞인 듯한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진짜 예뻐요. 톤 상관없이 네. 바르기 좋고 내 본연의 입술을 되게 맞아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끈적거리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 컬러를 블러셔로 바르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귀찮으실 때 어라? 톤을 맞춰서 메이크업했나? 약간 이런 맞춰서 한 듯한 느낌이 나는 컬러입니다. 제가 요즘에 빠진 게 뭐냐면 브로우예요. 이거는 저희 따끈따끈한 5월에 나온 신상이고요. 진짜요? 제가 앞머리를 짧게 하면서 귀찮아가지고 눈썹을 진짜 오래 안 그리고 다녀서 눈썹이 되게 많이 길었어요. 제가 그걸 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외국 언니들 눈썹 빳빳하게 되는 거를 갑투비 혹시 아세요? 네네네. 제가 갑투비를 직구해서 썼어요. 스크류 브러쉬 되게 조금 해가지고 쫙쫙쫙 붙이고 두어 달을 계속하다가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저 바로 갑투비 치웠어요. 브로우 젤이 원래 되게 유명해요. 투명 브로우 젤이 나오는 브랜드가 사실 그렇게 많지 맞아요. 않아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나와서 솔도 스크류 브러쉬가 아니라 실리콘 브러쉬고 이게 고정력이 전보다 되게 좋아졌는데 사실 오늘 저 눈썹을 안 그리고 왔거든요. 이걸 좀 터리님한테 바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원래 제 눈썹 모양이 좀 저렇게 예뻤나 싶은 그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이걸 이렇게 양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빗잖아요. 저는 똥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스크류 브러쉬보다 이게 눈썹만 바르기가 훨씬 더 좋아요. 스크류 브러쉬는 영역 조절을 하거나 맞아요. 그게 저는 좀 쉽지 않아가지고 이거 근데 딱 눈썹에만 바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네.
이러면 이제 어머 헤일리 비버야? 약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혼자만의 자기 만족이라고. 애니세요 혹시? 저요? 네. 겁나 애니죠. 저 슈퍼 애니. 아, 저 메스티어 같은 아, 진짜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럼 됐다 이러고 말고. 아, 진짜요? 저도 에스라도 와, 그렇구나. 헤일리 비버까지 와서 너무 놀랐어요. 진짜요? 아니? 네, 진짜요? 완전 S인데. 네, 네. 전 겁나 N이에요. 아니, N만 하는 생각인가요? 어머, 나 지금 너무 놀랐어. 뒤집으면 그냥 이렇게 플랫한 그거잖아요. 네. 이걸로 얘를 붙여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우와, 오! 헤일리 비버죠? 네, 진짜 헤일리 비버. 이건 보여드릴 수 없죠. 이건 보여드릴 수 없어요. 얼굴은 나올 수 없다. 네. 진짜 눈썹물 헤일리 비버. 이거 헤일리 비버예요. 저는 이렇게 얇은 맞아, 브로우 제품을 맞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결 정리가 안 되니까 빈 곳이 찾아지지 않았나 봐요.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제 눈썹에 빈 곳이 보여요. 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거 저희가 요번에 나왔는데 이게 1mm 브로우 스타일이거든요. 이 심이 1mm예요. 이렇게 심으면 돼요. 헤일리 비버 완성. 쌍꺼풀이 없는 눈두덩이가 두툼해요. 섀도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청소년이니까 매트 타입 섀도우를 잘못 바르면 얼룩져서 저는 사실 만약에 섀도우를 바른다면 펄이 있는 거. 펄 입자가 메이크업 실력을 조금 이렇게 커버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섀도우를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이 사실 아이라이너예요. 좋아하는 건 컬러 아이라이너. 보라색이에요? 네, 저는 이런 거 눈에 바르거든요. 격풀병이 단단히 걸리셨군요. 네. 예쁘지 않나요? 아, 예뻐요. 여러분,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컬러 라이너 바르는 사람이 저 하나긴 해요. 아~ 저는 초록색 아이라이너도 하고 다니고 아, 그 파란색 아이라이너도 하고 다니고 마음에 드는 빨간 아이라이너가 없으면 립 라이너도 아이라이너로 해요. 왜냐면 제가 섀도우가 그렇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고 아이라이너 정도를 하나 했을 때 얼굴이 재밌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라이너 무조건 펜슬만 바릅니다. 붓펜 타입 절대 못 쓰고요. 리퀴드 절대 못 쓰고요. 똥손이라서. 이 제품이 좋은 거는 안 지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페스티벌용 이런 거 갔을 때 내가 화장을 하지 않는데 저런 대담한 컬러가 될까 하는데 오히려 다른 데를 좀 옅게 하고 이런 걸로 눈꼬리만 살짝 빼줘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바르자마자 고정되거나 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핸들링을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격풀병 걸려가지고 보라색 가지고 왔는데 이거 노란색, 연두색 뭐 그냥 평범한 컬러도 있어요. 까만, 브라운 다 있고 다 있지만 듣고 보니까 아티스트인데 거꾸로 됐어요. 제가 더 평범한 컬러 더 사랑하나 봐요. 전 브라운이랑 버건디거든요. 이 제품은 파우더 키스 아이섀도우인데 기브어 글램이라는 컬러고 이거는 아이라이너 풀어주는 용도로 끝장납니다. 이게 정말 예쁜 진한 브라운인데 샵 원장님들도 이제 아이라이너 풀어주는 템으로 가장 추천하시네. 그래서 이런 브러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라이너 위에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저는 이렇게 좀 평범한 색깔의 아이라이너 위에 이런 거를 위에다 덧대요. 예를 들어 오늘 좀 많이 과감해? 그럼 눈꼬리부터 덧대고 오늘 좀 소심하게 과감해? 그럼 꼬리만 보라색.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평범한 거를 조금 발라주시고 그 위에 포인트 컬러를 아주 살짝만 더해주시면 똥손 티가 잘 안 나는 메이크업을 한 티가 조금 나고 섀도우 팔레트인데 죄송해요 더럽네요. 이것도 한 서너 가지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 이게 커스터마이징 하신 게 아니고 원래 원래 이렇게 나와요. 평범하게 쓸 수 있는 컬러도 있죠. 완전히 쨍한 그것도 있죠. 약간 어두운 컬러도 있죠. 그래서 약간 내가 화장을 못해서 컬러를 선택하지 못하는데도 적당히 화사하게 하면서 가끔 좀 볼드해볼까? 약간 핫핑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 기분 조절할 수 있는 컬러가 되게 좋고 이 시리즈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 게 가성비템이기도 한 게 아 물론 맥이 싼 브랜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 솔직히 뭐 2만 얼마에도 막 12컬러 들어있는 로컬 브랜드 너무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게 지금 원래 싱글 섀도우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저희 이전 버전은 9구짜리 버전은 작았거든요. 원래 싱글보다. 아,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6개 값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되게 다양한 섀도우를 아티스트가 골라준 컬렉션으로 근데 가격은 조금 더 합리적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시면 저희 이 팔레트 이 라인이 되게 괜찮습니다. 이게 6구짜리도 있고 12구짜리도 있어요. 12구짜리가 9만 얼마 9만 6천원? 근데 저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올영 가면 2만 5천원에도 한 12개짜리 살 수 있지 않나요? 쿠폰하고 하면 근데 12개에 9만 2천원 와 이거 너무 비싸서 사겁나 했는데 보험에서 라이브 했을 때 12개짜리가 제일 먼저 팔렸어요. 왜냐면 싱글 섀도우 하나 3만 얼마인데 그거 12개가 아 그러네. 네. 몇 개 안 쓰더라도 네. 가격
대비 너무 그러니까 좋은 너무 괜찮아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백화점 넘버원 아이섀도우 브랜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러쉬. 똥손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아요. 쿠션퍼프로 베이스 바르고 근데 제가 꼭 있으면 좋겠다는 브러쉬 요거. 요거는 터리님이 저희 세럼과 파운데이션 사실 때 네, 같이 하신 브러쉬예요. 이거는 제가 저도 기회만 있으면 뭐 직원 세일이나 그거만 있으면 사는데 저희는 이거를 코기 엉덩이 브러쉬라고 불러요. 커브가 있고 뭐가 되게 빽빽하고 파운데이션을 얇게 한 겹 샥 깐 다음에 적당량만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생각보다 결 자국이 많이 나지 않으면서 브러쉬를 제가 파데를 잘 안 바르는 건 저는 촉촉한 게 좋은데 브러쉬에 물기가 먹어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남길 건 남기고 숙지하고 흡수하면서 너무 좋고 저희 아티스트 릴스가 몇백만이 터졌던 튜토리얼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요즘 그 팁에 완전 빠져있는 게 뭐냐면 제가 격풀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 그 격풀병을 시작하게 해준 아이템이에요. 이 제형 자체도 엄청 두껍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저는 그래도 똥손이라서 이렇게 진해 보이는 컬러를 바로 바르는 게 조금 어려워서 사실 이 컬러 잘 안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티스트가 이거를 세러마이저 이거를 이렇게 브러쉬로 이렇게 이렇게 얼굴에 바르면 너무 예뻐요. 모든 블러셔를 다 얘를 위에 섞어 발라서 제 블러셔들이 되게 더러워지고 있어요. 전 이것만 고집하는 이유가 특유의 컬러가 없어요. 크림을 섞으실 수 있겠죠. 근데 섞었는데 갑자기 흰기 도는 컬러가 된다거나 저는 본연의 그 뉘앙스는 지키면서 텍스처가 좀 연해졌으면 좋겠다의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아이섀도우를 브러쉬로 잘 못 바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브러쉬 한번 이것도 더럽네요.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촛불 브러쉬. 촛불의 모양처럼 생겼고 되게 흐드르드해요. 커팅이 이렇게 있어서 되게 많이 묻힌다고 해도 한번 탁 털어내면 묻어있나 싶게 안 묻어있나 싶게 약간 그렇게 양 조절이 돼서 이걸로 한 번 쌓고 두 번 쌓고 하면 사실 메이크업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 조절과 힘 조절이잖아요. 맞아요. 똥손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브러쉬가 양 조절과 힘 조절을 해줘요. 여러분 시도를 하셔도 애초에 많이 묻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똥손이기 때문에 쉐딩을 못해요. 근데 이걸로는 좀 더 남았을 때 한번 이런 데 해볼까 했을 때 그 모양이 딱 괜찮거든요. 사이즈가 전천으로 하시기가 진짜 좋은 브러쉬라서 아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진 않지만 섀도우 브러쉬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240 브러쉬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아티스트들은 막 이걸로 컨실러도 바르고 하이라이터도 네. 네, 맞아요. 막 이렇게 해서 엄청 잘 바르더라고요. 이건 지금 리미티드로 나와서 패키지가 이건데 원래는 이거거든요. 저는 아이라이너에 좀 더 힘을 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를 조금 바르고 그 위에 진하다 싶은 섀도우를 이렇게 네모난 게 얇아서 제가 영역 조절이 되더라고요. 되게 어두워 보이지만 펄이 있는 이런 섀도우. 이건 단종된 컬러라서 매장 가셔도 없을 거예요. 저도 제 장에서 찾은 거여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둥글리듯이 이렇게 바르면은 스모키가 돼요. 이걸로 그냥 깔고 라이너 그리고 라이너 위에 아주 한 1, 2mm 정도로만 둥글게 둥글게 해서 조금 진하고 이게 이제 제 행사용 메이크업. 데일리는 보라색 아이라이너 바르실 네. 거예요. 똥손인데 그 취향은 과감. 아티스트 호소인인 거죠. 네. 네. 우선 저는 이거 듣다 보니까 아티스트인데 데일리를 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SNS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뷰가 좀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아티스트인데 도전을 다들 하고 싶었는데 뭔가 쉽고 빠르게 하는 맞아요. 느낌이라서 맥인데 이렇게 데일리로 된다고 라는 느낌 때문에 손쉽게 다가오는 고객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얼굴이 예쁘고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맥의 아티스트들이 너무 예쁜 사람들이 많아서 매장 보면 언니 뭐 발랐어요 하는데 너무 지극히 평범해서 오히려 저분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맥 제품으로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데일리가 된다고?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런 팁앤 테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8년차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지만 메이크업 쇼도 하고요. 매장에서도 근무도 하고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백스테이지도 가고 출장도 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처럼 PR팀과 함께 촬영장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또 개인 인스타 방방이로 활동해서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 맥을 좀 잘 알리고 싶고 맥 제품은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자꾸 이거 좋아서 썼는데 또 신제품 나오니까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사라 이게 아니라 그냥 나 이거 써보고 싶은데 쓰는 김에 영상도 찍고 싶은 거예요.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맥에 있는 언니들은 메이크업을 일할 때 진하게 하니까 쉬는 날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 만나도 안 하고 오면 야 너 너무하다 어떡해 내 생일 파티 나 약속 한 달 만에 너 바빠서 잡았는데 어떻게 신경 안 쓰고 있어 무슨 소리야 나 신경 쓰고 왔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 바를 거 다 발라서 무슨 소리야. 이거 데일리 버전인데 너네들 이렇게 바르잖아.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 제품을 쉬는 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매장에서 고객을 그래도 많이 만나는 편이다 보니까 보여주면 어머 이런 제품이 있었어요 라고 할 정도로 타 브랜드에서 이런 제품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틴티드 프라이머가 이 안에 쏙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안에 보시면 마블링이 아 지금 상태가 안 좋지. 마블링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 것도 마블링이 안 보일 이게 것 같아. 이게 에센스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수분감을 부여를 해주는데 아. 입술에 립밤 발라서 수분 부여해주고 매끈하게 잡아주는 것처럼 이 제품도 피부에 약간 매끈하게 톤업을 해주면서 뭔가 수분감을 부여해주는 제품인데 좋은 점은 뭐냐면 사실 메이크업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이런 거 잘 안 발랐을 때 얘 바르고 덧바르는 자외선 밤으로 발라도 돼요. 시간 지나면 선크림도 뭔가 다 지워진 것 같고 덧발라야 될 것 같은데 묵직한 걸 바르면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커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톤업이 올라가는 제품이에요. 투명하고 묻어나지가 않아요. 스킨케어 밤이기 때문에 기존에 모공이 있고 유분이 있는 편이고 다른 부분에는 모공이 별로 없어요. 네. 하필 생얼로 다닐 때 꼭 시간 지나면 코 주변에 그 다크닝 때문에 모공이 더 도드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결케어가 돼서 모공만 지나가자 코 주변만 지나가면 그냥 뭔가 블러 처리되듯이 매끈하게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에 얘를 계속 덧바르고 바르고 발라도 두께감이 없으니까 건조한 광대 쪽에는 잔성 끼임 없이 또 T존 에는 유분도 자연스럽게 정돈하면서 모공 열린 부분에 개기름까지 딱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얘가 진짜 똑똑한 게 메이크업 후에도 가능해요. 파운데이션 얇게 바르고 나왔는데 수정할 만한 제품이 없다. 파우더로 수정해도 텁텁하고 쿠션으로 했을 때 두께감 때문에 난 완벽하게 하고 싶진 않다 하시면 얘로 수정 메이크업 하시면 돼요. 유연하게 잘 섞여요. 피지는 올라왔지만 사실 수분이 없는 상태잖아요. 메이크업을 하고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근데 그게 붙어요. 얘가 두 가지 컬러거든요. 웜이 밝은 거고요. 쿨이 베이지 톤이에요. 네. 좀 반대예요. 그래서 네. 이게 저희도 되게 이게 헷갈려요. 보통 이게 약간 이런 컬러가 쿨이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웜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이 반대로 붙어서 나와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웜이 밝은 거다. 네, 쿨이 베이지. 베이지한 느낌이어서 저는 22호에서 23호이고요. 내추럴했으면 좋겠다 하면 요건데 이런 컬러는 솔직히 남자분들 쓰셔도 내가 그루밍족이다 약간 이런 느낌 없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나 되게 꾸미는 남자 약간 이런 느낌 없이 내추럴한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남자분들 쓰시기 되게 괜찮아요. 맞아요. 짜란. 저희 맥쿠션 혹시 경험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번에 이렇게 슬림하게 얇게 나왔는데 진짜요? 패키지도 그렇게나 시크하고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세련됐죠? 9시간 동안 풀 근무를 하는데 무너짐에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사실 쿠션은 휴무 때나 그냥 여러분들 막 쓰는 후트루마뚜루 용이지 굳이 파운데이션처럼 바르진 않아서 쿠션으로 전체 얼굴을 잘 안 발라요. 왜냐면 오래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제품을 받고서는 이제 한 달간 사용을 했는데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너무너무 지속력, 밀착력, 그리고 커버력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진짜 플랫하네. 네, 진짜 플랫해요. 초경량, 초밀착이에요. 완전 얇게, 슬림하게.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세팅광 쿠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스튜디오 픽스 세팅광 쿠션이라고 부르고 세팅광 파데의 자매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쿠션을 퍽퍽퍽퍽 바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쿠션은 보통 수정용이잖아요. 근데 우리 쌤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첫 화장용으로도 지속력이 너무 괜찮아요. 살짝은 바로 이렇게 양 조절을 하시고 얼굴이 이렇게 스치듯이 가면은 뭔가 피부가 맨질해 보이고 착 붙어 보이고 윤기는 나는 근데 하루 종일 가요. 저는 NW11. 저는 N12번. 베이스 색깔이 되게 많이 예뻐졌네요. 네, 맞아요. 들으셨죠, 여러분? 들으셨죠? 진짜 예뻐졌어요. 기존의 맥에서 21호를 약간 찾으시는 분들이 옵션을 가질 만한 컬러군들이 이번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발라보니까 왜 첫 화장할 때 써도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촘촘해요, 진짜. 네. 맞아요, 촘촘해요. 맞아요. 특히 다크닝이 없어서 좋았어요. 저희 브랜드에서도 쿠션은 되게 한국 소비자의 피드백이 중요한 제품이에요. 취향을 맞출 수 있는 컬러를 정말 많이 고심을 했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갔을 때 이 컬러 예쁘 분에 하는 컬러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고 제가 본 맥쿠션 중에 제일 예뻐. 그쵸. 아티스트적이지만 데일리로도 너무나도 추천해주는 가성비템이기도 한데요. 쉐딩이랑 하이라이터가 같이 되어 있는 이게 사실 어떤 컬러가 아니라 이거 오메가고 이거 더블그릴이에요. 이게 방방쌤이 네. 이거를 어느 촬영 때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저도 이거 보고서는 하나를 샀거든요. 방방은
항상 이거를 어디나 가지고 다니고 이걸 저희 촬영장 백스테이지 아니면 그냥 개인 파우치에 항상 네. 샘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목구비가 센 편이 아니다 보니까 화장을 그냥 띡띡띡 올리면 되게 촌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음영이면 음영, 볼륨이면 볼륨. 특히 오메가는 제가 눈썹 채우는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메가이긴 하지만 오메가 파우더예요. 네, 그래서 기존 오메가보다 조금 더 소프트한 제품이라서 조목조목하게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그레이시한 느낌이 살짝쿵 들어가 있는데 진짜 블렌딩이 너무 잘 되고 그림자 섀도우예요, 그림자 섀도우. 그리고 콧대, 음영, 브러쉬 따라서 얼굴 전체적으로 돌려깎기 다 가는 거고요. 네. 더블글림은 정말 유명한 컬러예요. 맥에서 되게 유명하고 이거 하이라이터가 진짜 세팅광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이제 하나로 모아놔서 활용도가 진짜 극대화되는 제품이고 파우치에 들어가는 게 그냥 너무 좋고 그냥 저희 하이라이터 사이즈 아시죠? 아, 그리고 오메가는 또 뭔가 쉐딩하기엔 너무 작고 맞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쓰기 되게 좋은 제형으로 나와서 아티스트도 내돈 내서 아시잖아요. 저희 이런 음영 너무 많고 하이라이터 너무 많은데 저는 이게 천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오메가와 더블글림을 넣었다는 게 진짜 사람이면 다 쓸 수 있게 만들어보겠다. 약간 예, 필승 좋아. 더블글림도 이렇게 보면 핑크인가? 이거 너무 골든가? 너무 노란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브러쉬로 살살살살 해서 올려보시면 그 반사하기 정말 예술이고 이건 정말 수많은 아류작을 길러낸 약간 맞아. 그런 컬러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이 리퀴드랑 믹스된 제품이라서 직접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르르르 약간 밀착이 딱 되는 느낌이어서 진짜 진주광? 피부에 뭔가 얇게 뭔가 씌어져 있는데 두께감 없고 내 예쁜 볼륨을 살려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더 좋아하는 이유도 있는데 섀도우로 사용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애교살 살짝 하고 싶거나 앞트임 살짝 하고 싶을 때 그냥 브러쉬를 콕콕콕 올려주기만 해도 그냥 요거 두 개로 아이 메이크업에서부터 콧대, 쉐딩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맥은 거울 잘 안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거울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페인트팟.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우선은 가장 제가 최애인 제품은 페인터리라는 컬러예요. 제가 고객님들 만나거나 제 메이크업 눈에 할 때도 첫 단계는 이걸 발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크림이거든요. 발랐을 때 프라이머처럼 변해요. 크림이면 끈덕거릴 것 같잖아요. 그 바르고 나면 뭔가 보들보들하게 변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섀도우를 촥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뭔가 밀착력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눈에 쌍꺼풀이 짝눈이어가지고 속상도 있고 쌍꺼풀 선도 있고 눈 밑에 잔선도 있어서 섀도우가 자꾸 끼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끼이지 않게끔 좀 잡아주는 용도 플러스 우리 피부톤도 두껍게 안 하잖아요. 아이 메이크업도 두텁게 하면 되게 더 끼이는 거 아시죠? 컨실러 필요 없이 얘로 대신 눈가 톤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사실 초보자분들이 이거 손으로 막 바르다가 왜 이렇게 잘 안 발리냐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독자분께서 페인트팟을 매장에서 발라주실 때는 너무 막 이게 얇게 착 발리는데 자기가 쓰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쵸. 왜냐면 저희는 손으로 발라드리진 않으니까 막 고객님한테 눈가 그쵸. 주름 쭉쭉 하고 이렇게 막 눈 펴가지고 막 손으로 그쵸. 막 문질문질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 픽싱력이 워낙 빠른 제품이라서 한 끗 차이로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하는 것만큼 못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명 매직 블렌딩 브러쉬라고 매직 블렌딩 브러쉬는 짧은 모가 긴 모를 받 쳐주고 있어서 안에 공간광이 있어요. 보시면 공간이 있어서 되게 듬성듬성하거든요. 눈에는 잔선이 되게 많잖아요. 그 잔선 사이사이 살결 사이사이를 채워주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해주기 때문에 그냥 쓱쓱쓱 지나만 가도 그 눈가에 어떤 잔선도 다 블러 처리되면서 터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번지는 게 어디예요? 온도잖아요. 눈 밑에 속솜 기신 분은 속솜 밑으로 유분이 내려가다 보니까 요 밑에 네. 저는 진짜 기시네요. 저는 짧아서 공감을 못하거든요 사실. 근데 기신 분들은 자꾸 애교살 밑에 번진대요. 저 여기다 진짜 많이 번져. 눈가 뒤쪽이 삼각존이 둥글둥글하면서 해주시면 거기가 잔선 제일 많거든요. 다크서클 있으신 분 그냥 쓸어만 주시면 알아서 컨실러 없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게 바로 이 브러쉬와의 짝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기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 애교살 밑에 여기도 그냥 쓱. 그리고 이거 했는데도 잘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속눈썹 사이에 유분 많아서거든요. 속눈썹 사이 있죠? 네. 뿌리 부분을 왔다 갔다 해주시면 얘가 두께감이 없어서 잔선 사이사이 유분 나오는 그 눈물샘 부분까지 터치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흐트로마트로 바르기 좋은 게 페인터리 제품이고 22호에서 23호 그 남성분인데 피부 화장을 하지만 눈가가 뭔가 둥둥 떠 보인다 하면 요게 조금 하시기 좋아요. 한번 레인로우. 레인로우예요. 저 이거 있어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그냥 음영인데 얘는 펄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내 눈가톤의 음영감 깔끔하게
발색해주기 너무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저는 너무 밝은 거 좋아하고요. 언니들이 발라준 그 발색 그대로 가고 싶다 하면 소프트워크. 이게 상아빛이어가지고 만약에 눈가 톤에 뭔가 약간 초록초록하게 그 막 실선 보이고 막 핏줄 보이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조금 상아빛으로 조금 노랗게 잡아줄 수 있어요. 브러쉬를 써야겠네요. 그쵸, 좋죠. 네, 느낌이 달라요. 느낌 달라요. 그거 너무 좋아요. 소바나 웨지, 코르크, 음영, 깊이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라운드워크.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펄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약간 아몬드 빛깔 나면서 남자분들 아이돌 메이크업 할 때도 맞아요, 스모키 맞아요. 느낌 안쪽에 깔기 너무 좋고 네 가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일반 고객님들이 오시잖아요. 그거 양 더 작은 거 없냐 그래요. 써도 써도 달지 않아요. 양이 많아요. 혜자예요 진짜.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섀도우를 조금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반짝이를 너무 좋아해요. 펄 없는 느낌의 반짝이 올라간 느낌. 그러니까 반짝이가 다 올라가는 그냥 쉬머한 느낌보다 깔끔한 느낌의 애교살만 강조하는. 왜 중앙부가 좀 길거든요. 이게 다 이거거든요. 네, 제가 입사 때부터 쭈르르르 계속 몇 통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이 데질 라이 라스트 댄스라고 이미 아실 거예요. 진짜 마지막 댄스를 계속 추고 있어요. 아 진짜 이게 너무 예쁜 게 보시면 핑크랑 샴페인이랑 골드가 다 믹스가 되어 있어서 이게 애교살에 나는 그냥 기본템만 발랐을 때 뭔가 칙칙하고 애매했다 하시는 분들 뭔가 포인트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좀 더 고급미하고 싶다. 슬로우 패스트 슬로우. 저희는 슬패슬이라고 불러요. 슬패슬. 슬패슬. 약간의 브라운의 펄이 들어가 있어서 그윽하죠? 애교살 앞뒤로 다 바르고 있고요. 이거 바르면 자꾸 누가 뭐 발랐냐고 자꾸 말할 정도로 너무 예쁜데 저는 이만한 펄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데 너무 굵거나 너무 날리거나 뭔가 그런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로 그냥 펄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많이 하는 제품이 쉬는 날 로얄 랑데뷰랑 허니러스트. 허니러스트는 그냥 밑바탕에 깔고 얘네를 그냥 마구마구 올리는 건데 로얄 랑데뷰 진짜 이게 정말 예뻐. 아, 진짜요? 요렇게 차분하면서 그윽하게 근데 이게 눈두덩이에 올렸을 때 안 진하고 분위기가 고혹적인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맥의 그 발색은 진하게도 표현 가능하고 연하게도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음영과 동시에 화사함은 물론이고요. 어떤 톤 상관없이 연출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세련돼 보여요. 오 맞아요. 세련돼 보여요. SNS에서 자꾸 섀도우 뭐 발랐냐고 물어보면 다 같은 컬러인데 베이스 다 이건데 연출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번 바른 거랑 한 번 바른 거랑 두 번 바른 건 달라서 너무 추천을 해드립니다. 허니러스트 뭐 입 아프죠?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뻐요. 그냥 샴페인 골드라고 해야 되나? 그쵸. 다시 봐도 예뻐요. 요새 펠트투트. 요즘 뽀용뽀용한 거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맥에 오면 뽀용뽀용 어딨냐고 막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게 만능템이에요. 파우더키스 섀도우 라인이에요. 섀도우에도 파우더키스의 느낌을 구현한 라인이라서 일반 싱글 섀도우랑 살짝 피니쉬가 달라요. 되게 모델보다는 밀가루를 만지는 맞아, 느낌이라고 맞아. 해야 되나 해서 훨씬 되게 부드럽고 라이트톤 분들도 너무 예쁘게 사용하실 만한 그런 컬러. 음영을 하는데 너무 과해져서 눈가가 퀭해 보인다 하면 로얄 랑데뷰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한번 덮어줘요. 블렌딩 자체가 자연스럽게 한번 잡히기 때문에 와 진짜 예쁘다. 반짝이의 최애. 펄을 하고 나서 그 펄을 한 번 더 픽싱하는 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펄 입자가 와. 되게 굵어요. 다이아몬드 박은 것도 총총총 애교살 이 바른 밑선에 그냥 한번 코팅하듯이 톡톡톡 얹어주면 눈 밑을 포인트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이게 뭐 거의 옛날 원조 아이돌 애교살 때 그런 느낌이죠. 이게 되게 화려한 와, 펄이고 네. 예쁘죠? 마르고 나면 묻어나는 게 없거든요. 색깔이 되게 묘하게 세련된 그런 맞아. 맛이 항상 있거든요. 저희가 물론 저희가 과하려면 얼마든지 과할 수 있고 이렇게 진짜 세련되게 중도를 지키면서 뉘앙스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들도 맥에서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Q&A에 그 미네랄라이즈 블러셔 안 뭉치게 바르는 법 있냐고 여쭤봐 주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스리슬쩍. 제 애템 중 하나 미네랄라이즈 라인이에요. 내추럴 플러리스라는 제품인데 베이지 컬러거든요. 미네랄라이즈 라인 자체가 구워져서 나온 거라서 뽀용뽀용하면서 부들부들한 제형인데 이거를 꼭 구매해 가시면 바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예쁜데요? 이게 진짜로 너무 예쁜 게 블러셔 잘못 바르면 붉어 보이거나 누래 보이고 블러셔 하나로 옹종하게 얼굴도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는 제품이고 눈에 발라도 예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쵸? 요거를 더 예쁘게 바를 수 있는 팁이 아까 제가 추천해드렸던 이 매직 블렌딩 브러쉬도 되게 은은하게 연출이 되는 제품인데 거기에서 이제 꽃잎 브러쉬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검은 모가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공간감도 있고 납작해서 검정 모로 바르면 더 힘있게 발리고요. 끝모로
속으로 슬슬슬 바르면 투명하게 발려요. 그래서 굴리지 않아도 되고 탭탭탭 올려만 주면 되기 때문에 가볍게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그냥 톡톡톡톡 올려만 주면, 요즘에는 과하게 안 하잖아요. 앞볼에 살짝 푼 통통통 올려만 주면 자연스럽게 되고, 문질러도 살결 사이사이 그냥 다 넣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 특히 뒤집어서 그냥 하이라이트도 그냥 하셔도 돼요. 이때 이런 블러셔 하고 나서 나 양 조절 진짜 실패했다 하면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딱 들어가요. 이게 딱 들어가요. 이 브러쉬가 딱 들어가서 얘를 해서 한번 위에 싹 얹어주세요. 파우더 필요 없어요. 그냥 얘가 알아서 쓱 되고, 거기다가 눈가 쓱 하면 눈가도 딱 잡혀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립펜슬 서브컬처. 어? 저도 서브컬처예요 오늘. 진짜요? 네, 서브컬처. 저 오늘 서브컬처 발랐어요. 이거 너무 좋아. 맥에 가서 립펜슬 하나를 사고 싶다 하시면 저는 요 컬러를, 네, 요 컬러 정말 추천드립니다. 완전 추천. 이게 약간 입술색인 듯 살색인 듯 핑크인 듯 베이지인 듯. 립펜슬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런 컬러를 바르려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 립펜슬의 정석 같은 컬러입니다. 립을 발랐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예쁘게 안 발리지, 립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조금 부족함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아티스트로서 짝짝이 아시죠? 한쪽에 내려가고 한쪽 올라가는 분들. 그런 분들 교정하기도 너무 좋고 티가 안 나요. 잘 어떤 피부톤이든 베이스립 대신 얘를 베이스로 해서 전체 깔아주고 하셔도 너무 좋고, 애교살 그림자로도 해요. 맞아요. 이거를 그림자템으로 써요. 오늘 하고 온 거예요. 아 진짜? 네. 너무 칙칙한 느낌이 아니라서 그냥 다 하고 나서 뭐가 부족하다 하면 여기를 그냥 해서 하면 뭔가 이 살구빛의 느낌 때문에 네. 너무 예쁜 거예요. 오 예쁘다. 네 이렇게 하고 입술 하고 그냥 스스룩 하면 입술 인중 기신 분들 인중 짧게 만들어주고, 입술 작으신 분들 펌핑해주고 다 돼요. 이거 교정돼요. 그냥 완전 히뚜루 마뚜루 템. 립펜슬 하고 나서 립프라이머 한번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픽싱이 돼서 립펜슬이 더 고정력 있어져요. 여기서 이제 립밤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커트 밤. 네, 이게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그 투명. 이게 투명 맞아요. 버전이고 이게 품절 대란이 일어났던 시뮬레이션이라는 컬러예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라인 세 가지인데 이거는 나중에 나왔어요. 맞아요. 왜 투명 안 나오냐. 저희가 립이 너무 예쁜 제품이 많잖아요. 그 발색에서 그대로 가는 촉촉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추천해드리면 좋은 게 본래 컬러에서 촉촉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이고, 립밤의 케어 효과와 그리고 글라스의 촉촉한 유리알 같은 텍스처를 한 번에 연출해 주시는 보이나요? 제품이에요. 이 광택이 촉촉하고 싶어서 립글라스 발랐는데 무겁고 끈덕끈덕했다 하시는 분들, 립밤을 발랐는데 섞여가지고 뭔가 색이 연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립밤 립글라스 두 개 구매하지 마시고 매트립에다가 그냥 쓱 올리면 그냥 바로 코팅이 싹 되면서 입술 안에 촉촉하죠? 플럼핑 효과 때문에 발라보셔서 아시죠? 네. 진짜 시원해요. 맞아요. 그래서 자주 바르면 이 잔선 사이사이 뭔가 플럼핑 팡팡 되는 맞아. 느낌? 뭔가 내 입술이 너무나도 유리알처럼 탱글탱글하고 그런 효과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제 이게 그 품절 대란이 나서 저도 예약해서 샀어요.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저는 요거가 이렇게 품절 대란이 난 걸 보면서 진짜 요즘 분들 되게 세련되셨다. 아 그리고 이게 입술에 약간 바르면 좀 더 밀키한 느낌? 네, 네, 네. 맞아요. 진짜 예뻐. 이거야말로 맥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박수 쳤잖아요. 이거다. 요즘 애들 이거 원한다 해서 이거는 요런 발음으로 인해서 나 갑자기 힙스터 되고 약간 성수 바이 네. 나고 맞아, 맞아. 이런 컬러거든요. 내 룩이 엄청 힙해지고 젠지? 약간 이런 느낌. 쌤한테 좀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일반 분들이 보기 힘든 진짜 맥이다. 보기 진짜 힘든 맥이다. 제품이고 사실 모든 데서 파는 제품도 아니고 그쵸. 항상 재고가 있는 제품도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이제 프로라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죠? 맥의 약자가 뭡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 코스메틱. 아티스트가 아티스트를 위해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도 진짜 많지만 정말 그게 현업이신 분들, 생업이신 분들을 위한 프로 아티스트들을 위한 제품도 되게 많아요. 요거를 이제 백스테이지나 어디 촬영장 갈 때 무조건 기본으로 들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 컬러 해야 되는데 없다 하면 이걸 만들어내면 네, 되기 조색이 때문에 돼요. 조색이 돼요. 그래서 뭐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뭐 이런 식으로 성록을 만들어도 되는 거고,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하셔도 되고, 립이랑 흰색이랑 섞으면 연핑크 되고, 막 이렇게 다 믹스를 하면 되는 제품인데 이걸 이제 드디어 저희가 그래도 온라인에서는 네.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나왔다고 합니다. 네. Q&A를 한번 해볼 텐데 맥이다 보니까 먼저 첫 번째가 하이라이터 추천. 톤별 추천도 원하시더라고요. 쿨톤 분들은
쇼골드. 쇼골드. 아, 아세요? 저희가 오늘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지금 사무실에 제품이 없어가지고 못 가지고 왔어요. 웜톤은 비밍 블러쉬. 비밍 블러쉬가 그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약간 핑크 바탕에 골드빛이 약간 살짝 들어가면서 살결 컬러인 것 같으면서도 톤 구애받지도 않고 그런 느낌? 그리고 소프트 앤 젠틀. 소젠. 네, 소젠. 원콜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더블글리. 네. 맥 언니들만의, 그러니까 매장 직원분들의 머스트 헤브 아이템. 그 질문 받고 진짜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툴벨트에 다 꽂혀 있어요. 툴벨트에 다 꽂혀 있는 저희. 그쵸. 네. 그게 약간 간지, 네. 간지예요. 네. 요거 브러쉬 아까도 저희 차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뭐 크림 블러셔도 하고 뭐 그랬다 뭐 하는데 사실 파우더도 사용하기 좋거든요. 완전 뽀송이처럼 하고 싶다면 꾹꾹 눌러서 얹어주시면 그 모공 전선 사이사이까지 꾹꾹 눌러가요. 그래서 아티스트로서의 별명도 있습니다. 바로 라텍스 브러쉬. 라텍스 브러쉬. 그래서 이렇게 퍼프 같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쿠션 퍼프 같이 이렇게 누르는 역할도 하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진짜 높아서 똥손도 하나 갖고 계시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브러쉬를 사용하는데 납작한 브러쉬로 사용하는데 들뜨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게 피부에 솜털이 많으셔서 눌렸다가 나중에 솜털이 사라라락 일어나니까 들뜨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모공 브러쉬잖아요. 그러니까 솜털 있으신 분들도 그 모공이 열린 분들도 다 얇게 터치가 가능한 제품이라서 얇게 스르륵도 가능하고 제형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터치를 하실 수 있는데 또 사용하다가 어려워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검정선이 안내선인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검정선에 양을 안쪽에 들어가지 않게 균일하게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요거 약간 모든 메이크업의 바탕은 결국 피부톤이 화사하고 촉촉하고 해야 그 위가 잘 얹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필수템. 립스틱 빼고 맥에서 항상 잘 팔리는 거. 아, 그것도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 아, 진짜 죄송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재고열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써본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한 통만 쓴 사람은 없다. 여름 뮤트 립스틱 비교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립스틱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죠?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시즈널리티를 생각해서 조금 매트한 제형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네. 3월에 출시한 저희 그 총알 립스틱의 매트 라인이 요렇게 패키지가 예쁘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금 더 커지게 바뀌어가지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4만 원이 넘지 않는답니다. 이거 백화점 카드로 할인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럼요. 아, 겨콜병 또 도져가지고 쏘어. 오. 어때요? 이 약간 요 오묘한 요 보랏기가 뮤트 향이 진짜 한결같이 아 제가 요즘 빠져서 그래요. 제가 원래 빨간색만 발랐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러네. 시계도 빨간색. 아 그러니까요. 저 핸드폰도 빨간색이에요. 아 기도해주세요. 제가 거의 지금 오피슨 꼬리하세요 지금. 미어 요런 거. 아 진짜요? 네. 획기가 좋다고 해야 되나? 눌러진 그 느낌이 너무 오묘하니 예쁘지 않나요? 요즘 틱톡에서 유행하는 그 립스틱 하나로 메이크업 파키 챌린지. 그게 이거 신제품으로 하더라고요. 스윗딜이라는 컬러인데 오늘 온 살에 발라도 예뻐. 오 그러네. 요거 예쁘지 않나요? 맥의 매력은 진짜 한번 발랐을 때 이 완벽한 발색인데 문지를수록 그 네. 느낌이 너무 예뻐. 그래서 사실 저희 고객님들이 영업당하시는 게 뭐냐면 언니 뭐 발랐어요? 하면 앉아보세요 하고 저희는 요거랑 요거를 해서 요 중간 톤을 요렇게 만들면은 네. 이게 다른 컬러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어서 여름 쿨톤 추천. 저희 대리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쿨의 대표 같은 사람이거든요. 어스터글래스 라인이라고 촉촉이 라인이고 아 맥은 매트 아니면 사실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 될까 했는데 이 제품은 솔직히 런칭할 때보다 지금이 더 잘 팔려요. 정말 꾸준히 계속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제품이고 거미베어라는 컬러입니다. 이게 약간 요런 글로시한 건데 발색이 되는데 살이 보이는데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요 컬러만도 사실 예쁜데 여기에 이거를 얹어 바른다? 과일을 씹어 먹은 네. 내가 오늘 과즙상이 위에다 이렇게 바르면 이 광택과 이 볼륨감이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미스칩. 저 진짜 너무 알아요? 미스칩도? 네, 저는 아 진짜 미스치프 락트키스 립스틱이랑 그리고 앰프드라고 핑크. 이게 쿨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발색이 문질렀을 때 진짜 이 핑키가 싹 올라오는 베이지 톤이거든요. 얘를 깔아주고 쿨톤만의 탱글탱글하고 쿨한 느낌을 내고 싶으면 이걸 안에다 바르면 되고 우와 진짜 네, 이렇게 안쪽에만 살짝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너무 예쁜 조합이고 진짜 10분 보여주면 9분은 구매해 가시는 조합이에요. 누드립 추천 컬러가 있다면? 카인더 섹시. 너무 예쁘죠. 허니러브. 허니러브
진짜 예쁘죠. 비교를 하자면 카인드 쉬신 조금 더 핑키 누드 같은 느낌이고 이 허니러브는 약간 잿빛이랑 우유 밀키 베이지? 캐비아 활용법이 있다면 캐비아의 활용법을 여쭤보실 정도면 그냥 내가 오늘 세겠다 라는 마음가짐이 되신 분 아닌가? 전 사실 그 질문을 받고 되게 의아했거든요. 이게 활용법에 구매하셨나 하실 건가? 약간 이런 거. 아니 저는 건가? 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소파2에 할로 씨가 질문하신 줄 알았어요. 아~ 왜냐 할로는 질문 안 해요. 왜냐 할로는 그냥 바르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를 사기는 샀는데 어떻게 발라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신 거라면 이게 활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나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데일리 버전으로 빠지게 하고 싶다 하면 집에 있는 뭐 약간 레드 컬러, 핑크 컬러 안쪽에 톡톡톡 하면 버거디 느낌으로 다 바뀌거든요. 아, 약간 캐비어는 좀 눈, 코, 입 다 힘주지 않고 바르면 정말 더 이상할 것 같아서 라인을 라인대로 스모키는 스모키대로 뭔가 컨투어링과 이런 거는 다 각 잡고 하신 다음에 요 까만색 입술로 마무리를 하시면 당신 1등이죠. 건성을 위한 꿀템이 있다면? 메이크업을 부스트 시켜줄 수 있는 건성 꿀템이 뭘까 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요거입니다. 이게 스튜디오 레디언스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세럼광 파데 라인에서 나온 프라이머 느낌 오시죠? 벌써 네네. 이렇게 해서 약간 저는 이거를 딱 발랐을 때 약간 물풀 같은 느낌이거든요. 뭔가 벽지 바를 때 뭔가 다 스며들게 해서 쫙 붙는 느낌. 이게 분명히 카메라로 이 피니쉬가 다 담겨지진 않고 이걸 바르신 분만 조금 알 것 같은데 건성이어서 무슨 베이스를 해도 조금 들뜬다. 좀 덴시티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제형이기 때문에 정돈, 단도리를 진짜 잘해줘서 들뜸을 방지해줄 수 있는 영양감? 근데 무겁지 않음. 싱글 섀도우 팔레트 있잖아요. 혹시 제 예정 있는지. 6월에 재입고가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부분 뷰러 단종이냐고. 단종 아니에요. 마스카라까지도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뷰러로 눈매 교정을 좀 하시는 것도, 왜냐면 자라날 때도 잘근잘근 매일 아침 찝어주면요 이게 자라나는 것도 다르거든요. 길을 털어요. 길을 털어. 맥 베이스의 색상 체계가 궁금해요. 컬러가 많아서 그래요. 나한테 예쁜 컬러를 찾고 싶으시다 하면 저는 사실 그냥 한번 맥 매장은 정말 백화점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 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컬러를 이야기할 때 언더톤을 얘기하는 브랜드예요. 본연의 피부색의 언더톤을 어떻게 하면 더 예뻐 보이게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느냐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리끼리 올리브 컬러의 언더톤이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면 뭐 예를 들어 너의 피부를 로지로 만들어주마. 약간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식의 컬러 체계. 네네, 20으로인데 네가 너 핑베 좋아해? 옐베 좋아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희는 본연의 피부 언더톤을 조금 더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추천을 이렇게 말을 길게 하면 저희가 파데를 팔겠어요? 못 팔겠죠? 소비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해드리죠. 보통 N은 로지한 언더톤, NC가 피치 언더톤을 좀 화사하게 잡아줄 수 있는, NW가 뉴트럴 톤.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피치스톡 진짜 단종이에요? 네. 안 나와요. 진짜요? 네. 진짜 없어서 진짜 단종 맞아요. 진짜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근데 단종이 맞고요. 거기서 그나마 비슷한 거를 조금 추천해드리자면 락드 키스 립스틱 티저가 그나마 비슷했어요. 얘가 딱 노란빛의 베이지. 오 비슷하죠. 네. 그나마 비슷한 아이. 그래서 그 피치스톡 고유의 옐로우빛이 들어간 누드톤을 찾는다 하시면 이거라도 예쁘다. 이걸로 조금 마음을 좀 네, 마음 좀 달래 모아주시고. 좋습니다. 네네. 저도 이거 너무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네, 죄송합니다. 허쉬 컬러 틴트 재생산 없으시죠? 네. 아직까지 저희가 외국에서 윗분들 오실 때마다 늘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틴트 만들어줘라. 맥 같은 브랜드는 그 전 지구의 트렌드를 보는 브랜드인데 한국의 트렌드가 정말 유독 특이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다 매트가 유행인데 여기만 타우루가 유행이고, 항상 한국 소비자분들은 한 발 더 빠르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시고 멋있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너무 빨리 나왔어. 그니까요. 와 지금 나면 진짜 씹어 먹었을 그니까.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맥이 항상 2년 네, 2-3년씩 항상 그래서 항상. 단종되고 나면 찾으세요. 그니까요. 왜냐면 고민했었어. 그래서 저희도 맨날 얘기하죠. 물틴트를 좀 내줘라. 네. 물틴트 안 되면 정말 맞아.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기 너무 힘들다. 저기 올리브영 가봐라. 다 틴트다. 뭐 이제 알고는 있는데. 올리브영 옆에 가봐라. 왕같아. 아 이거는 진짜 항상 난제인 것 같은데 루비우는 쿨톤인가요? 웜톤인가요? 아 루비우 근데 어디죠? 저는 좀 역으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래요. 저는 사실 네.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예쁘면 바르세요. 저도 약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바르고 싶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레드립의 대명사 같은 맞아요. 건데 여러분 그냥 바르세요. 이렇게
꽤 예쁜데 이게 웜톤이고 쿨톤이고가 중요한가요? 조금 쿨 같긴 하네요. 빠른 상담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그렇죠, 위해서 맞아요. 저희도 톤을 나누어서 추천을 해드리기는 해요. 저는 오시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우선 앉아보세요 하고서는 이거에 맞춰서 싹 다 바꿔줘요. 왜냐면 어쨌든 도전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쿨톤이라는 이런 웜톤이라는 게 거기에 시각이 갇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에 왔을 때 내가 원하는 도전이 이거다 하면 저 루비우 바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만 물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립펜슬이라든지 그런 걸로 잡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눈가 톤이라든지 피부톤 잡아서 쉐딩 막 돌려깎기 네. 하고 하면 다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 진하게 발라도 되고 조금 퍼트려서 발라도 너무 되고 예뻐요. 아, 그래도 애매해 글로스를 얹어도 되고 여러분 바르고 싶은 컬러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라. 질문은 아니고 맥 슬로건 멋있는 거 본인들도 아시죠? 내부에서 줄여서 AAA라고 불러요. All Ages, All Genders, All Races. 제가 맥에 5년 이상 다닌 유일한 이유는 그 슬로건이에요. 그 맥의 기본 바탕. 오, 기본. 어. 울림이 와요. 네. 그 여자로서, 회사원으로서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되게 항상 새롭게 하는 슬로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논쟁들이 있고 여자가 꼭 메이크업을 해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저희는 절대로 너가 예뻐져야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너가 더 너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지.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쇼장이고 플레이그라운드고 저희 브랜드에서 메이크업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뭐 내가 못생겼으니까 파데를 발라지 이런 게 아닙니다. 나를 더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메이크업이 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서포트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이 저희 브랜드에 깔린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편하게 오셔도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게 오셔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다양성 혹은 거기에 대한 포괄성이 진짜 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비주얼 영상 이런 거를 찍을 때도 항상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티피컬 뷰티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저희 글로벌 캠페인의 파운데이션을 보시면 예쁜 백인이 나오지 않아요. 모든 인종이 다 나와요. 맞아. 그리고 바디 사이즈도 다 다양해요. 프레임 속에 가두거나 코르셋으로 조이거나의 메이크업으로서의 기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모두를 위한 모든 인종을 위한 모든 나이대를 위한 자기 표현의 도구이다. 그래서 맥에 있는 저 같은 아티스트 분들도 그냥 그 사람이 원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원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고 일반 그냥 백화점에 있는 그런 직원들과 또 다르게 옷도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게 유니폼이거든요. 입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까만 옷을 입을 뿐이지 매장에서 유니폼을 입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 브랜드는 그 아티스트의 개성도 살려주고 그쵸. 그래서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고 생각이 점점 열려요. 이 일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모든 그 흐름을 맥에서 배우고 있고 당당해 보이지 않나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게 좋아서 네. 내가 이 컬러가 좋아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캐비어와 루비우 때 그냥 바르세요 하는 것도 바르세요 그게 나쁜가요? 사실 그게 제일 심플하잖아요. 맞아요. 바르면 안 되나요? 꼭 어울려야 되나요? 저는 진짜 안 어울리는 거 되게 많이 바르고 다니고 저희 팀 애들 막 뭐 바르세요? 막 이러는데 그냥 제가 그날 그게 제가 그걸 바르고 싶었어요. 창의성과 자율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 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겁내지 마시고 조금 네. 재밌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 뭐 너무 로컬 메이크업 트렌드가 너무 뽀용뽀용으로 갔을 때 되게 좀 슬펐어요. 누군가는 되게 스트롱한 룩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좀 다양한 룩이 있으면 좋겠는데 소녀스러움만 강조하는 메이크업이 조금 뭐 유행을 한다거나 그런 게 트렌드가 되면 사실 저희 브랜드가 설 자리가 되게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슈퍼 같은 그런 협업을 할 때 진짜 희열을 느껴요. 왜냐면 정말 자기 필드에서 맞아요. 열정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무대가 우리 아티스트와 우리 메이크업으로 더 멋져졌다? 브라보. 기분은 알지만 과감해보고 싶다면 얼마든지 언제든. 과감해 맞아. 보시면 되죠. 화장은 지우면 끝이잖아요. 맞아. 맞아. 저희는 네. 도전하고 겁내지 않는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 정말 편들어드리고 싶거든요. 흥그러면 좀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그 슬로건이 있어서 저희 브랜드가 되게 스스로가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 세 가지만 골라주세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저 이거. 고민이네. 저희 차장님 하나 하고 저희 터리님 하나 하면 안 돼? 이거 찍기 전에 커피챗을 잠깐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맥을 썼거든요. 저 이거. 저의 넘버원은 아 그러면 제가 오늘 보고 사고 싶은 거 골라도 돼요? 잠깐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저는 근데 오늘
이거를 당장 사고 싶어요. 아, 손 오빠 역시. 이게 너무 사고 싶었어. 네. 쿨로. 네. 설명이 너무 홀렸어요, 진짜. 아. 보시면 아시겠죠? 벌써 베이스가 두 개나 나왔잖아요. 저희가 색조만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심지어 이것도 페이스잖아요. 그니까. 네, 맞아요. 그러네. 저희도 알아요. 맥 언니들 무섭고 매장 가면. 그러나 사람 바이 사람, 매장 바이 매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만약 봤는데 메이크업 좀 시작하고 싶어서 이 발색 맛집에 이제 저희 맥으로 왔다 했는데 지울 때 조금 고민이다 하면 이거 진짜 빼놨어요. 진짜 이거 진심이에요, 여러분. 오일, 리무버, 폼클렌징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지우는 거 번거로워서 메이크업 시작 안 하신다 하시면 그냥 다 필요 없고요. 네. 맥 매장에서 아, 그 지우는 거 이거 하나 주세요 네. 하면 그냥 지울 때 다 이게 보시죠. 됩니다. 벌써 이렇게 주르르 클린 정말 가벼운 네. 클렌징 오일이고 저희 락트키스 리퀴드라고 정말 안 지워지는 거 새로 나왔을 때 막 이걸로 지우면 지워지고 그래서 이거 진짜 부드럽게 롤링 너무 잘 되고 유화 솔직히 클렌징 오일의 키는 유화잖아요. 유화 진짜 잘 돼요. 빼고 추천 유화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벤트인데 이벤트 제품 준비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어떤 건지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올해 추천해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요즘 탕후루룹이 너무 대세여서 네. 요 라인으로 저희가 네, 이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컬러 랜덤으로 저희가 진행해요. 랜덤으로 저희가 요즘 트렌드에 맞추어서 그리고 조금 휘뚜루마뚜루 뭐 하나만 써도 되고 섞어 써도 되고 하실 수 있는 아이템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많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재밌었어요. 최고 최고. 안녕. Sonics, bank accounts emptied out, I had to thug it out. Always had a way to make it work and find another route. If they don't credit me, I'm checking out. These raps are just the thoughts I always stress about. My only way to let them out. They compare me to Jack, compare me to Mac. I feel it, but just spare me, it's whack. I bear my soul on these tracks. I never did it for a bag or a plaque. Just want the mirror man to smile when he stare at me back. It's like 3 a.m. in BK with a spliff. Thinking about if this is worth all the risk. Is this as far as we get? I hope it isn't, cause you know I'm trying to get it. Been disguising every limit, baby. Ay, I wasn't fine, but I'm always showing up on time. Put that on mine. Ay, been through the grind since my hands was to the sky. I'd be damned if I don't fly. Ay, I wasn't fine, but I'm always showing up on time. Put that on mine.